이번 시간은 이제 오른손 아르페지오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르페지오라는 것은 왼손의 코드를 잡았을 때 소리가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각각 나눠서 연주하는 것을 아르페지오라 그래요. 분산 화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르페지오 연주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선 오른손의 엄지가 기타의 6번, 5번, 4번 줄을 내려서 연주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럼 이제 3번, 2번, 1번 줄은 어떻게 되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이 1, 2, 3번 손가락이 차례대로 3번, 2번, 1번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2, 1. 그래서 6, 5, 4 차례대로 3, 2, 1 6, 5, 4, 3, 1 이 아래 세 줄은 살짝 위로 올리는데 이런 수평적, 수직적인 것이 있고 살짝 사선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연주하시다가 사운드에 이제 민감해지면 손을 이제 바꿔서 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대각선으로 연주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하나 쳐볼게요. 먼저 6을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3, 2를 치는 거예요. 6, 3, 2, 1. 그 다음에 5, 3, 2, 1. 그 다음에 4, 3, 2, 1. 6, 3, 2, 1. 5, 3, 2, 1. 4, 3, 2,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6, 3, 2, 1, 5, 3, 2, 1, 4, 3, 2, 1.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 해보면 6을 먼저 치고 이번에는 1부터 쳐볼게요. 6, 1, 2, 3, 5, 1, 4, 1, 2, 3. 그래서 3, 2, 1. 자, 엄지가 시작돼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엄지가 시작해서 역순으로 올라오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손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6, 3, 2, 1, 5, 3, 2, 1, 4, 3, 2, 1. 그 다음 6, 1, 2, 3, 5, 1, 2, 3, 4, 1, 2, 3. 자, 그럼 자기 왼손에 이제는 E 마이너 코드 한번 잡아 볼게요. 자기 왼손에 E 마이너. E 마이너를 잡고 6 3 2 1 5 3 2 1 4 3 2 1. 그다음에 6 1 2 3 5 1 2 3 4 1 2 3. 이런 식으로 이 기본 패턴을 자유롭게 먼저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